현장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전북이 왼쪽, FC서울이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김보경, 오른쪽 선택 에델. 에델이 스피드를 살려보고 있습니다. 자, 돌파 서서히 속도를 줄였고요. 다시 한번 에델. 치고 올라가면서 높게 그대로 벗어납니다. 에델의 측면 돌파가 있었습니다. 김보경, 서서히 전진. 왼쪽이 비어있는데요. 연결됐습니다. 김진수 짧게 주고 리턴 패스 이어받았습니다. 돌파시고 걸려다 받았어요. 반칙입니다. 자, 지금은 박스 바깥쪽인 것 같은데요. 아, 김진수 선수에게 경고가 나오는군요. 네, 지금은 시뮬레이션이었죠. 그렇군요. 지금 김동호 선수에게 조금 걸렸긴 하지만 예. 의도적으로 김진수 선수가 스텝을 받아가지 않고 오히려 발을 그냥 뻗어버렸죠. 아, 그렇군요. 걸렸더라도 의도했던 모션이었습니다. 예. 역습. 오른쪽 최철순 왼발로 높게 올렸습니다. 김진욱 헤딩 떨어뜨렸어요. 자, 몸을 날려서 슛! 빗나갑니다. 신영민 지금 완방도 슈팅을 정확히 본대로 그대로 밀때리는데 네. 방향이 조금 빗나갔습니다. 자, 루페스 선수가 가족들이랑 함께 왔군요. 루페를 직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럼 내려갔습니다. 기습적인 차유로의 슈팅. 길게 던져봤고 떨어진 볼. 발을 뻗을 때 반칙입니다. 서울의 반칙. 전북이 아주 가까운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었습니다. 지금 골키퍼가 오른손 때를 가기 위해서는 벽을 세울 때 정확히 높이와 균형과 인원수에 대한 것들 잘 체크해야죠. 그렇군요. 지금 포지션도 상당히 좋은 가운데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전북의 프리킥 기회. 김진수 왼발로 때렸습니다. 들어갑니다. 김진수의 선제골. 상대의 허투를 완전히 내렸습니다. 스포 1대0 홈팀이 먼저 앞서 나갑니다. 지금 맞게 되니까 오히려 위험 선수는 볼이 높이 오지 않으니까 오히려 반대 쪽으로 오겠다 생각했는데 옆방향이 그렸네요. 예. 자, 김진수 선수가 1라운드 전남전에서도 프리킥 골을 기록했었고 2호 골 역시도 프리킥이었습니다. 제대로 감겼네요. 지금은 김진수 선수가 영리하게 지금 스피드를 이용했습니다. 예. 전북이 40분 김진수 선수의 선제골로 먼저 앞서 나갑니다. 신영민. 자, 어느 팀의 뒤에서 쫓아왔습니다. 골 빼내고는 FC서울 짧게 이 공이 그대로 골라인 벗어납니다. 코너킥. 김치우가 올렸습니다. 헤딩. 자, 끊기고 슛! 막혔고 다시 한 번 슛! 떴습니다. 두 번 정도의 슈팅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정확한 슈팅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자, 추심 에피스와 함께 양 팀의 전반전 경기 종료됐습니다. 전북현대와 FC서울의 4라운드 맞대결. 김진수 선수의 선제골로 1대0 전북이 앞서 있습니다. 양팀의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서울이 왼쪽, 전북이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왼쪽 넓은 공간 오스마르가 올라옵니다. 그대로 앞쪽 밀어줬고요. 돌아서면서 슈팅! 끝나갑니다. 교체 투입부 대열의 첫 번째 슈팅. 진짜 발목으로 조절하는 슈팅을 아주 능하게 하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볼 탈취. 전진 패스 연결 박주영. 넘겨줬습니다. 자, 열렸어요. 1대1 상황. 슛! 골키퍼 선다. 선다. 안정적으로 방어해냈습니다. 자, 가슴으로 떨궈놓고 장윤호가 이어받았습니다. 장윤호 벗겨냈어요. 잘 어깨 내버져 넣었는데요. 그대로 유형 골키퍼가 볼을 주워들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주세종 선수가 필사적인 수비를 해냈고요. 대안이 들으면서 변화가 생겼던 것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한 듯한데. 아, 그렇군요. 자, 오른쪽에서 이어받는 고요한 중앙으로 접고 들어옵니다. 고요한 한 번에 때리지 않고 슛! 골키퍼 선다. 자, 흘러나온 볼 내보냈습니다. 지금 순간적으로 과감하게 중앙으로 치고 들어왔던 고요한 선수였는데요. 홍정남 골키퍼가 안정적인 선방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 번에 내보냈습니다. 떨어진 볼 이석현 헤딩 올리가지 못했고 김보경이 볼을 따냈습니다. 김보경 들어가는 선수 잘 봤어요. 오른쪽 올라갑니다. 이용. 이용의 논스톱 크로스. 반대쪽 헤딩 빗나갑니다. 옆구멍을 스쳤습니다.
지금 전북인데 좋은 모습 나왔죠. 예. 이혁 선수가 측면을 이용해서 좋은 크로스. 아쉬운 게 있다면 골만 연결 못 시키다지. 예. 과정 자체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멀리가지 못했는데요. 대한 쪽 떨어졌습니다. 대한 잡아놓고 주차해줘. 막혔습니다. 다시 슛. 길게 벗어납니다. 김진수 들어가는 장윤호에게 잘 찔러줬습니다. 장윤호 다시 꺾어줬고요. 김진수 이어받고 슛. 골키퍼 정대요. 아, 김진수 왼발짜리죠. 선수 입장에서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찔러냈어. 대한 슛. 그러나 자, 지금은 깃발이 올라가 있고요. 대한에게 침투 패스가 잘 연결이 됐었습니다만 라인 살짝 앞에 위치에 있었던 대한 선수였습니다. 떨어진 볼 헤딩으로 자 김진우 공간 잘 봤습니다. 열렸는데요. 올라가는 김진수 어깨로 밀었어요. 뒤쪽인데 그대로 가는군요. 네, 중단 어깨 상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진수 선수가 그대로 들어 누워 버렸습니다. 순간적인 돌파 이후에 고유한 선수가 부딪혀 왔는데 반칙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신영민도 머리에 맞춰 봤고요. 그대로 왼쪽에서 공격 전개하는 전북. 장윤호 왼쪽 측면에서 두 명 사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 그러나 반칙입니다. 측면 쪽에서 프리킥 기회를 얻는 전북입니다. 김진수가 감아 올렸습니다. 헤딩 오스마르 뒤쪽에서 가슴으로 맞고 다시 뛰어보냈습니다. 슛! 다시 슛! 골대를 때립니다. 에두 지금은 넘어오면서 각이 조금 없었죠. 네, 김진욱과 에도 두 명의 선수가 나란히 발을 갖다 대봤고요. 처리가 됐고요. 에도가 들어가서 공간이 열렸습니다. 장윤호 자 수비 숫자 두 명, 공격 숫자는 세 명. 장윤호 왼쪽으로 에도 에도 슛! 골키퍼 다시 한 번 장윤호 때리지 못했습니다. 자 볼은 살아 있었는데 일단 고요한이 탈출을 해냈고요. 다시 따라붙는 장윤호. 장윤호가 어깨로 버텨냈습니다. 야 대단한데요, 장윤호 선수. 장윤호 선수 안 지치네요. 에두에게도 완벽한 1대1 찬스를 만들어 줬었는데 유현 골키퍼가 잘 막아냈습니다. 멀리 떨어진 볼 김신우 슈팅! 벗어났습니다. 머리를 감싸주는 김신우. 지금은 조금 정확히 맞지 않았죠? 네. 추가 시간이 아직 1분 30여 초 남아있습니다. 김진욱 가슴으로 받고 다시 측면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김진수 김진욱에게 내준다는 것이 꼭 맞지 않았고요. 골라인 나가지 않았습니다. 김진욱 잡아놓고 김진욱 멀리 반대쪽으로. 지금도 슈팅이었죠? 네. 전북현대가 FC 서울과의 맞대결에서 1대0 귀중한 승점 3점을 챙겼습니다.